네, 자,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눠보는 한줄 터치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스트레스 푸는 법이었죠. 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 1214님, 매운 거 먹어요. 진짜 스트레스 받을 때는 고추장 한 숟갈 엣지 있게 떠먹죠. 네, 쿨하시네요. 아, 근데 좀 속이 안 좋아질 것 같기도 한데, 네. 건강은 생각해야죠. 자, 7449님. 저는 스트레스 쌓이면 다른 사람한테 고민을 얘기하면서 풀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9340님. 김일병 사진을 봅니다. 웃기게 나온 김일병 사진을. 아, 제가 웃기게 나온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훈련소 때 사진이 좀 웃겼던 것 같아요. 네. 그거 보시면 스트레스 풀리겠네요. 자, 2411님. 무엇보다 뒷담화가 최고죠. 네. 친구 만들기에도 효과 그만. 아, 그러니까 어떤 친구 뒷담화를 하면서, 같이 하는 그 친구와 또 친분을 쌓는, 네. 한 명을 버리고 한 명을 얻는, 아, 네. 뭐, 상당히 좀 생산적인 방법이네요. 8310님. 신문지를 찢어요. 쫙쫙. 그 티슈 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뒤처리가 문제네요. 뒤처리도 문제지만, 네, 제가 좀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녹색 성장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이렇게 이런 쓰레기를 많이 만들면 안 되겠죠. 네. 6661님, 신나는 노래 들어요. 네. 그리고 5010님, 저는 미친 듯이 춤을 춰요. 땀을 쫙 빼고 나면 몸도 기분도 한결 개운해지더라고요. 예, 뭐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1029님, 스트레스 받을 땐 누워서 노래 듣다가 그대로 잠드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잠드는 게 정말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7589님, 고함 지르고요. 심하면 방에서 굴러버립니다. 한바탕 난리치면 좀 풀립니다. 자, 6498님, 정우님 사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일방적으로 하소연하지요. 제 말만 묵묵히 들어주시더군요. 그리고 잡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스트레스 푸는 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있고, 뭐,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글쎄요,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기왕이면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또 한기로 이렇게 흘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그런 넓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자신한테도 뭐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자, 노래 듣고요. 전 다시 올게요. 4775님 신청곡입니다. 알리의 365일. 그 고정 코너가 진행이 되는 날인데 스튜디오에 지금 미모의 여성분께서 앉아 계십니다. 아주 그 사모님에 이어서 아주 그 구수한 아주머니 연기로 사랑받고 있는 우리 개그우먼 김미려 씨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내주신 문자 사연 좀더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1835님, 계룡대 해군 정훈공보실에 있는 일병 조진호 제 동생인데요. 아, 정훈 오빠와 전화 데이트했다고 하더라고요. 군생활하면서 이렇게 방송도 타고 동생이 대견하고 기특합니다. 남은 군생활 잘 마칠 수 있도록 정훈 오빠가 힘내란 말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부대에서 지금 다 듣고 있을 텐데 꼭 한마디 해주세요. 그리고 저 작은 누나라고 말씀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기특하신가 봐요. 아까 그 저도 얘기하면서 동생분이 아주 밝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예, 또 이렇게 작은 누나가 또, 작은 누나분께서 문자도 보내주시고, 군생활, 남은 군생활 열심히 하시고, 네, 그리고 두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458님, 회식 있었는데 하루 종일 아픈 척 했더니 조퇴시켜줘서 라디오 들을 수 있게 됐어요.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겠네요. 자, 8237님, 정훈 오빠 목소리 라떼처럼 달달하고 따뜻해요. 내 남자였으면 좋겠다. 예, 아. 자, 2681님, 2012 봤어요.
정말 지구 종말이 온다면 난 뭐 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할 것 같으신가요? 훈디제이님은 사과나무? 사과나무 심는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사과나무 심을 것 같지 않고 글쎄요. 아무튼 살아남을 방법을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은 사람이 최대한 살아남아서 인류의 보존이 인간으로서 어떤 그 가져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 목숨을 부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네, 인류를 어떻게 하면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계속 이렇게 인류를 꾸준히 이 지구상에서 존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 네,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네, 종말이 온다면 뭐 거의 패닉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4978님 죄송합니다. 겨울이 훌쩍 왔어요. 오늘 눈을 본 친구 연락도 받았는데 겨울에 그 생활관에서 더 일이 많은가요? 감기는 늘 조심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겨울은 그렇죠. 이제 뭐 눈 치울 일도 많고 날씨가 춥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활동이 제약도 있고 한데, 그래도 저는 겨울이 좋더라고요. 네, 이번은 또 우리 또 그 군대에서 처음으로 보내는 겨울인데 아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8512님 얼마 전 퇴사했던 곳에서 같이 일했던 아름다우신 누님께서 정우씨 광팬이라 이번에 글을 한번 보냅니다. 누님의 열한 팬 활동 덕분에 어느새 정우씨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예비역 5년 차인 지금 이렇게 국군 방송에 사연도 보내게 됐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슬슬 우리 그 장병 여러분들이나 남성분들의 사연이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계속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렇게 뭐랄까 친구분들께도 예, 보이스메일 많이 같이 듣자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유익하고 재밌는 보이스메일이 되도록 저희가 항상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자, 아이비의 터치미 듣고 전 다시 올게요. 11월 19일 정훈이의 다이어리. 유알진님의 지랄지교를 꿈꾸며 중에서.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열어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아이디 그리움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이 수화기를 들어서 전화하고픈 일을 찾다가 그냥 수화기를 내려버린 나. 학창시절 무지 좋아했었던 유한진님의 지랄지교를 꿈꾸며가 생각이 나네요 하는 내용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1월 19일 목요일 김종원의 보이스메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까지 프로듀서의 조소영, 구성의 송현주, 홍미가, 기술의 고영훈, 그리고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자, 끝으로 성시경의 두 사람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꿈에서 다시 만나요. 기억해줘.